이 강의는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평가론 강의를 맡은 유소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첫 시간에 합류한 선생님, 강현진 학생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사실 강현진이랑은 아까 20분 전에 부터 계속 같이 여기에서 놀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다려서 안 들어와서 이 수업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가 한국어 평가론이라는 과목인데 이 과목을 이번 학기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강의 설명을 하는 걸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번에 평가론이란 과목 배울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과목이야?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참 고맙게도 독과목의 제목이 우리가 뭘 배우는지 알수 있죠, 그렇죠? 한국어 평가론이에요, 그렇죠? 그럼 평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보면 시험 보는 것, 그렇죠? 시험을 보는 것. 그럼 우리는 한국어 문학과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배우니까.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야 박재우입니다. 1학번. 박재우예요? 제가 네. 실시간으로 온 사람들은 여기 출석부에 좀 표시할게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15분 정도 기다렸는데 친구들이 안 들어와서 일단 네. 녹화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재우 학생한테도 아, 네. 공지할게요. 지금 이 수업은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15명이 수강생이 있는데 15명 중에 네. 지금 2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13명의 친구들을 위하여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두 명만 알겠습니다. 알았으면 그 사람이 결석이니까 우리가 녹화 안 해줘도 되지만 우리 10%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녹화해서 어떻게 웹에 올리던가 해볼게요. 그럼 시작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한국어 평가로는 우리 한국어 문학과 전공생들이 이제 그 한국 교사가 되고 싶을 경우라면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할까? 그리고 자격증에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 시험 출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문헌이 있다면 어떻게 이 문헌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런 걸 분석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과목에서 우리는 전반적인 평가론 개론 과목이니까 전반적인 이론, 평가 관련 이론들 그런 걸 공부할 거고요. 우리 학기로 따지면 중간고사 이전에 이론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뭐 용어라든지 이론적인 것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말하기 듣기, 뭐, 쓰기, 읽기, 이런 평가들 있죠. 어휘평가, 문법평가. 그런 평가들을 실제 그런 그 기능별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존의 그런 어떤 문형도 분석해보고, 그리고 또 만들어도 보고, 저의 원대한 꿈은 원래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희 원대한 꿈은 우리가 두세 명씩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평가 문항을 좀 만들어보고 그런 시간까지도 목표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 그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그런 그룹 활동은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홍보가 돼서 이렇게 실시간 수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하나씩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평가에 관련된 이론 그리고 실제 평가 문항 분석, 기존 평가 문항 분석, 그리고 내가 문항을 제작해 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를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과목은 또 연계되는 과목이 그럼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실제로 평가론과 뭐다 관계가 있겠죠. 한국 교육 관련 과목은. 그 중에도
교육과정론. 교육과정론이라는 건 과정 안에 평가가 포함이 되죠. 과정론, 그리고 뭐 교재론, 이해교육론, 표현교육론, 이런 과목들이 이 평가론과 연관되는, 가장 대표적으로 연관되는 과목이 이해교육론은 읽기하고 듣기하고, 그렇죠? 표현교육론은 말하기하고 쓰기가 표현교육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 이건 저의 마음으로, 목표는 언어평가에 관련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뭐딱 처음 들어보면 알수 없는 뭐 신뢰도, 타당도, 뭐 구인 타당도, 이런 식의 막 어려운 용어들이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용어들이.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고, 평가의 방법이라든지 절차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한국어 평가의 실제 모형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토픽 시험 알아요? 토픽이요? 토픽. 네, 알아요. 알죠? 우리가 네. 영어 공부하면 토익, 토플 시험 보는 것처럼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들은 토픽이라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을 봐요. 국가고시죠. 그래서 그런 시험의 문항도 실제로 그걸 검토해 볼수 있고 좀 비판적인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라면 실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어떤 기관의 문항을 이렇게 보고 이제 비판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그럼 할수 있는, 검토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고, 세 번째 목표는 한국어 평가 도구를 우리가 개발하는 거예요. 실제로 개발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여러분들은 교재를 여기 있는 1번만 구입하시면 돼요. 1번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와야 보이겠죠? 보이죠? 이런 느낌으로 생겼고, 네. 한국어 평가론이고요. 제목은 그래서 한글파크에서 지현숙 선생님이 만드신 책이에요. 2017년에 초판이었고, 저도 이제 이번 수업을 위해서 책 바꾸느라고 새로 샀는데, 2019년에도 이게 초판 2세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코로나 있으니까 어디 실제로 가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사시면 될것 같고요. 1번 교재는 모두가 하나씩 뭐 돈을 주고 사든 도서관에서 빌리든 어쨌든 킵을 하나씩 픽을 해놨으면 좋겠고요. 자, 2번은 이게 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평가론인데 이렇게 생긴 평가론 책이 있어요. 이건 보통은 안 사도 되고 나는 평가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미칠 것 같다. 죽도록 평가론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고 자료로 하면 저기는 이 책은 우리가 2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데 우리가 교재로 선택한 거는 뭐 180페이지, 17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두 번째 책, 태학사에서 나온 이 책은 300페이지가 넘어요. 촘촘하고. 그래서 좀더 심화 학습을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구매해서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는 1번 책을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 교재 평가론이라는 이론적인, 그 한국 교육에 있는 이론적인 개념들이 뭐 언어습득론, 뭐 평가론, 교육과정론 이런 과목들이 외국에서 개념들이 들어온 게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왜 외국이 왔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문과인데 한국어 교육 전공이고 한국어과 아니면 국문과 이런 사람들이 배우는데 뭐 습득 이론, 교육과정 이론, 평가 이론 이런 것들이 다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건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한국어 교육이라는 입장이 모호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국어 교육은 우리가 이미 한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언어를 분석해내는 게주 목표라면 이제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어라는 이런 어떤 이 덩어리에서 흉 하고 나와서
바깥에서 이렇게 관찰자 시점으로 한국어를 볼수 있는 능력을 천천히 길러야 돼.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이제 실제 한국어 교육에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외국어 전공한 사람들이 이 한국어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아주 옛날이라고 해도 한 10년, 20년 전인데 그렇게 했었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한국어 전공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하는 추세가 됐죠. 제가 있는 기관에도 보면, 한 10년 전까지는 선생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외국어 전공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너는 전공이 뭐야?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50명의 선생님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45명이 다 한국어 교육 전공자예요, 요즘은. 근데 이게 그 10여 년 이전에는 외국어 전공한 사람이 했었던 이유가 한국어란 언어를 외국어로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학습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죠. 그쵸? 한국어가 뭐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참고 자료들이 외국 서적이나 외국의 이론들이 많아요. 교육과정론도 다 외국어 이론들, 아니면 영어 교육의 이론들, 습득 이론 이런 것도 다 외국 이론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평가도 그 출발에서는 외국어 평가 이런 거에서 먼저 오고, 그러다가 이제는 서서히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평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늦게 오신 분도 있으니까 1번에 있는 교재만 사시면 돼요. 한글파크 2027이 책만 사면 돼요. 자, 우리 수업에서 제가 여기 수업 방법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온라인 강의.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저의 목표는 이제 실시간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질문을 할수 있게, 도중에도 그거 뭐예요? 이렇게 할수 있게,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소통을 온라인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일단은 온라인이니까 이론적인 강의, 그 부분은 제가 강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문항 검토에서 제가 뭐 기존 문항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정도까지는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보여주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문항에 대한 뭐 장단점 이런 걸 찾아내고 분석해내고, 그다음에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길 바래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가능해진다면 팀으로 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끝내 온라인으로밖에 못한다. 오프라인이 안 된다. 그냥 우리 과목은 원래 일부 오프라인 해야 됐었으니까.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두세 명이 조를 이루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다 문항을 제출하든지 해서, 마지막에는 이 책의 후반부에 있는, 2부에 있는 그 실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뭐 어휘 평가 문법 평가 거기에 해당하는 문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과제로 제출하는 수정해서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의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지필고사로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각각 30점 들어갈 거고, 특화로 20점이 있는데, 이건 발표 부분, 그 문항 만드는 것, 그거 하고 과제 제출. 그게 이제 하나의 세트예요. 과제 다루고 문항 다루고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문항을 발표하고 혹시 피드백이 있으면 수정해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할 거고요. 출석이 20%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계속 온라인이 돼서 그날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못 보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이 실시간 이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할 테니. 자, 여러분, 주차별 강의인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중간고사까지. 중간고사까지이고, 이건 이 교재의 순서와 같아요. 우리 교재가, 이렇게 일부, 이론편, 2부 응용편이 있어요. 그래서 1부 이론편에 대한 게 6주, 그러니까 7주차까지.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여기 맨 위에 있는 부분인데,
오늘이 강의 일정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이론편이 되겠어요. 우리 평가의 이론이 되겠고요. 교재가 이게 아주 간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제 내용이니까 하면서 질문이 있는 건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래서 강의하고 토론 이렇게 옆에 제가 강의하고 토론이라고 썼잖아요. 다이 부분은 제가 수업 내용을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6주까지 7주죠. 7대에서는 7주까지 교재 6장까지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앞부분은 조금이에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중간고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평가 관련된 용어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용어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언어교육 평가와 평가의 관계. 그런 것, 중요성. 이런 것들. 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능이 무엇인지, 환리 효과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4주 차에는 변천 과정. 변천 과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평가하고 현대적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평가, 이런 고전적인 평가의 개념들과 현대적인 평가의 개념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어 평가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할 거고요. 이렇게 토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주 차에는 시험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언어 시험의 평가 방식, 그 다음 그런 분류 방식, 뭐 목적에 따른 분류인지 무슨 분류인지 그런 걸 이해하고 우리 한국어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거고, 5주 차에는 뭐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 대표적인 용어인데, 이거와 관련된 타당도 안에 또뭐 부인 타당도, 뭐 무슨 타당도 하면서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그 용어가 뭔지 우리가 탁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그냥 글씨로만 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이런 용어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한국어 평가에 적용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볼 거고요. 그다음 7주 차에는 언어 시험의 개발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도구 개발에 필요한 개념이나 개발 절차, 그거 절차, 그다음 문항의 유형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 2주차부터 7주차까지. 6장까지의 내용을 중간고사에 필기시험으로, 필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8주, 9주차가 되죠. 9주차부터 10, 4주차까지는, 9주차에서 14주차는, 이렇게, 실제 평가의 실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실제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9주차는 말하기 평가, 10주차는 듣기 평가. 그 다음, 쓰기, 읽기까지, 이렇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사기능을 중심으로 평가 문항을 볼 거고, 그 다음, 어휘 평가와, 문법 평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6주 동안에는 각각의 평가 유형에 따라서 그각 말하기 평가라면 말하기 평가의 유형, 그리고 실제 모형 분석.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문항을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분. 평가, 실제로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저랑 함께 할 거고, 문항 분석은 여러분들이 하고. 그래서 같이,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강의 토론이 아니라 강의, 발표, 토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7주는 말하기, 8주는 듣기, 10주는, 아니야, 8, 9주, 10주, 11주죠. 11주는 쓰기, 12주는 읽기.
이렇게 기능으로 할 거고, 언어의 4기능을. 그다음 어휘평가. 어휘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법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까지. 우리 교재에는 한 장이 더 있어요. 그래서 대안적평가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대안적평가가 있는데, 우리 주차가 조금 많아져서, 요번 앞에 이론을 할 때, 제가 여기 조금 필요한 부분에서 당겨서 그냥 강의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우리 교재 13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건 7, 8, 9, 10, 11, 12.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안 개발한 걸 수업 시간에 발표해보고, 그리고 피드백을 서로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해서 기말 과제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잘 따라만 오면 기말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겠죠. 그쵸? 나오신 분들 생각에. 네. 그렇게 하면 기말고사는 또 교재에 말하기, 듣기, 쓰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은 기말고사로 시험을 봐서 이 학기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개괄적으로 이제 우리 수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참여한 분들이 지금 몇명 참여했나요? 두 명인가? 네 명이네요. 3명이요, 그죠? 세 3명. 명이네요. 그죠? 김나영도 왔네요. 김나영, 안녕. 박재우, 안녕하세요. 강현진, 이렇게 세 분이 왔는데, 세 분이 혹시 이 과목에 대해서, 이런 식의 흐름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중간에 갑자기 30쯤 돼가지고 교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그래도 하면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요구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박서윤 왔고, 김현진 왔고, 강현진 왔고, 좀 전에 누가 하면 김나영. 죄송합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오늘 뭔가 이렇게 그 접속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죠? 네, 그래서 카페 막 불이 나게 노트북 끌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카페가 최고죠. 와이파이는 그쵸? 네. 아, 여러분들 혹시 이 지금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수업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공유는 일단 지워볼게요. 얼굴을 볼수 있게. 네. 하나, 둘, 셋, 네 분이 있었네요. 수업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다 카톡을 보내든가 해야겠어요. 이메일을 보내든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분 오신 분들이라도 뭔가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그래도? 이 수업에 관련해서 혹은 다른 것도 괜찮아요. 없나요, 질문이? 저는 초반부를 잘못 들어서 예? 초반부? 초반부를 잘못 들어서 질문을 할걸잘 아, 그 강의 계획서에 올라가 있는 그 강의안을 소개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과목은 이제 우리가 평가로는 공부하는 과목이고,
그래서 뭐 이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평가 문항을 분석하는 연습하고 그다음에 내가 직접 평가 문항을 개발해 보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 수업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주타별로 그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적인 걸 공부할 거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랑 어휘평가, 문법평가에 대한 실제적인 걸 해보는 걸로 그리고 우리 교재는 한국어 평가론 한국어 평가론 이렇게 생긴 책을 구입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 강의 계획서는 다운받을 수 있죠?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교재 이거 하나만 사면 돼요. 제가 세 개 올려놨는데 참고하라고 세 개도 안 보셔도 되고 첫 번째 교재만 사시면 돼요. 작은 책이에요. 한국어 평가론 그 저자는 지현숙이고요. 회사는 한글팍스예요. 한국어 평가론 지현숙 한글팍스 그리고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실시간 참여하셔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이고 중간고사 이후는 저의 강의 조건과 문항 분석과 여러분의 개발 세 가지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그래서 이번 학기를 마치면 아, 물론 공부했다고 해서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평가를 이야기하면 나도 한마디 낄 수 있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또 보니까 제가 학부라서 또 한 40명, 60명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가 15명밖에 없어서 대학원처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한 가지만 빠지면 돼요 대학원은 이제 논문을 같이 공부하는데 논문만 딱 빼고 우리는 교재만 가지고 대학원처럼 탐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책 하나를. 그래서 이번 학기 끝나면 나는 평가로는 알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그게 뭐 한국어 교육 현장이든 아니면 국어 교육 현장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쵸? 그러면 그런 곳에 갔을 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실질적인. 마지막까지 가능하면 이렇게 실시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네 분은 실시간 가능하시죠? 네. 원래는 이 수강 신청을 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실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네. 원래는 나는 수강 신청 했는데 아르바이트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돼 원래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나머지 오늘 많은 사람들도 다 연락을 만들어주고 가능하다면 실시간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실시간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하고 그걸 녹화해서 나머지 분들은 그 웹사이트에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또 혹시 궁금한 거나 그런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없어요. 한 명씩 2분 불러드릴까요? 질문. 시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서윤 선생님. 네. 네. 뭐 혹시 할 말이나 질문 있으세요? 아, 저는 강의 계획서를 아직 꼼꼼히 못 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과목을 수강했는데 평가로는 과연 어떤 학문인가에 대한 공부를 못했어요. 한국어를 평가하는 그런 과목인가? 평가 분류? 뭐 그런 데 막연한 궁금함이 있어요. 아주 간단히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 전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육이 우리가 이 과목을 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죠. 그럼 한국어를 가르쳐도 시험이 있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거고 아니면 토픽 시험 같은 시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험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알아보는, 시험을 출제하는 방법, 관련된 이론, 그런 걸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강현진 선생님. 네, 저는 딱히 질문 드릴 게 없어서. 아까 맨 처음에 강현진 선생님하고 저하고 20분 동안 놀았어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와서. 아니, 제가 다른 과목 열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가 20분 전에 열면, 열자마자 학생이 순식간에 싹 들어와요. 수업 20분 전에. 그래서 이것도, 이 과목도 20분 전에 제가 열었거든요, 급하게. 근데 강현진 선생님만 한 10분 지난 다음에 들어와서 둘이서 한참 기다리면서 각자 벽 보고 있으면 좀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해서 그런가 봐, 그죠? 그래도 그 오늘 혹시 깜빡하고 질문 안 했어도 앞으로도 수업하면서 언제든지 좀 자유롭게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박재우 선생님은? 저요? 네. 아, 저는 군대에 갔다가 저번 학기에 복학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 한국어 제가 원래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는 제가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네. 국어 국문학과 했어요. 오. 네, 근데 한국어 문학과로 이렇게 바뀌고, 네. 저도 저번 학기에 이제 한국어 문학에 대해서 처음 들었는데, 이게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네. 네,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라고 뭐 배우고, 배우기도 배우고, 듣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국어 교사가 되고 싶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여기서 그 강의 소개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또 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네.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딱히 기대할게요. 질문은 없고요. 그냥 제 얘기 그냥 잠깐 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이렇게 단촐할 때 자기 얘기도 하고 좋죠, 뭐. 아, 오빠네, 오빠. 그쵸? 군대 갔다 온 오빠네요. 아, 국어 교사가 돼도, 물론, 영계선 평가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공부하고, 또 외국인을 위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실습을 조금 하잖아요. 한 부분에서 보자면. 그렇긴 하지만, 평가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이 과목이 국어, 그 모호하자인 국어 교육이든, 아니면 뭐 수학 교육이든, 뭐가 됐든, 어떤 평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교사가 자기 과목에 대한 시험을 출제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낸 문항이 좋은지 나쁜지, 옆에 있는 다른 문항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걸 평가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국어 교사가 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파이팅 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어 교육 현장에 가도 아마 외국인도 있을 거예요. 그 다문화 가족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죠? 그다음에 김나영 선생님. 그 중간고사 이후에 네. 강 발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중간고사 이전에는 혹시 과제나 그런 게 맞나요? 이론 수업할 때. 저의 생각은 좀 약간, 저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자기주도적 학습인데, 조금 그런 연습을 교사가 되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로 인한 강압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 수업 시간은 너무 오고 싶고, 그런 과목이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수업이 사실 제목으로는 한국 교육,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교육 교과라서 제가 맡았으니까, 한국 교육 교과 중에도 제일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재미있어 보이는이 아니라 재미없어 보이는 과목이에요. 평가. 싫잖아요. 그쵸? 시험은 세상에서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을 달랠까 이걸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수업을 듣는 네. 동안에 어라 평가도 재미있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가 끝나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혹시 계속 공부하게 된다면 막 평가론자가 되고 싶어 막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욕심은 전 평가론자는 아니지만 전 자유주의자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간고사 이전에는 과제론은 없습니다. 과제론은 없고요.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수업을 듣는데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고요. 되게 짧아요. 한 장이 아주 짧아요. 교재에서. 한 10페이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 오기 전에 여러분들 되게 빨리 읽으시죠. 책. 제가 보니까 저는 좀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난독증이 좀 있어요. 한 3년 전에 알게 됐어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난독증이라는 병을 넘어서. 그래서 저는 책을 굉장히 천천히 읽어요. 세워라, 세워라. 몰랐어요, 난독증이 있는지. 남이 10페이지를 읽는 동안에서 한 페이지밖에 못 읽어요. 글씨가 자꾸 출렁거리고 움직여서. 옛날에 죽은 내 태양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나도 난독증이구나 알았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난독증이 있었어요. 심하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하루에 하는 범위를 읽으려면 제가 볼 때 30분이면 쓱 읽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 오시기 전에 쓱 이렇게 한번 읽어오시는 정도가 굳이 원하면 과제고요. 과제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더 완벽하게 습득해서 그걸 원해요, 제가. 양이 조금이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앞에 있는 걸 찾아보지 않고도 그 이론이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읽기평가, 듣기평가, 뭐 어휘평가를 우리가 분석하고 만들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숙제가 있는 셈이에요. 매일 뭐 말하기 평가를 하면 말하기 문제도 만들어 오고 듣기 평가하면 듣기 문제도 한 개나 두 개씩 만들어 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분석해보고 서로 잘했다 못했다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걸 수정해서 하나의 과제로 모아서 내는 게 마지막 과제. 중간고사 이전은 저한테 제출하는 과제는 없습니다. 좋죠? 감사합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과제가 없어도 흥미를 가지는 시간, 서서히.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여기에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11명의 친구들은 불행하게도 저에게 개인의 의견을 말할 시간을 이 생에서는 놓쳤네요. 그쵸? 이 생에서 놓쳤네요.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은 서로 파이팅 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이고요. 또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3, 2, 1, 땡.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수업 오실 때는 교재 준비하시고요. 교재 준비하시고 첫 번째 1장 한번 가볍게 읽어오시고 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훑어읽기처럼 가볍게 읽어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혹시라도 주변에 평가론 듣는 친구가 있다면 다음 주에는 실시간에 하라고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저의 전화번호 그 웹페이지에 떠 있으니까 저장해 주시고 저도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 전화 저장한 다음에 카톡이 연결되면 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까요? 질문 있어요? 네. 네, 다음 주에도 3시 20분에 하는 건가요? 이게 원래 3시 20분이죠. 원래 수업이. 네. 3시 20분에.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목요일 3시 20분에 봬요.
안녕히 네,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이게 녹음이 됐나 모르겠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